이번 게임의 주제는 Autonomous Money입니다. 자율 화폐. 네. 이게 상당히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보통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화폐도 그와 같이 무인 자율 운용되는 화폐가 되는 거죠. 돈. 돈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인텔리전트 마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인텔리전트하고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지능을 가지는 화폐죠. 이 목표는 뭐냐니까 이 화폐는 지능적이어야 됩니다. 지능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게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유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천 원이 있단 말이에요. 천 원이 있으면은 지금 나의 경제 상황에서 이 천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내 삶에 도움이 될지를 이 화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나한테 권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시지를 결정하는 것. 그래. And recommend. 그 권고를 그 소유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은 물론 내가 하죠. 그 권고를 따를지 말지는 내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화폐는 그 기록을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History 그러니까 발행된 화폐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이제 본원 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죠. 뭐 1천억 원을 본원 통화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은행 가서 다시 이게 뭐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발행되는 화폐들 각각이 자신의 언제 발행되었고 누구와 소유를 했었고 어디에 쓰였었고 쓰인 시간은 언제였고 무엇을 구매했고 이런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발행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모든 정보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어샴션은 우리 도시 내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IPv6 주소를 가집니다. 그 모든 화폐가 그러니까 발행된 화폐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발행했다면 10원짜리 그 발행된 각각의 화폐가 고유한 IPv6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에 그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죠.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 언제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그런 히스토리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지마니가 각각의 돈이 자신의 사용되었던 역사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마니가 결국은 IPv 주소를 갖는다는 말은 그 자체가 웹페이지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저 무슨 화폐라고 그러나요? 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랑 좀 개념이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또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게 비트코인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서가 제공됩니다. 문서도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IP 화폐에 의한 자금 추적과 자금 용도 제한 방법을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것도 수십 페이지 분량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리즘이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쭉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신 다음에 뭐 회계 메커니즘도 같이 좀 정해졌는데 각각의 화폐가 스스로 재무제표도 구성을 하는 거죠. 가지는 거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만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코딩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풋은 글의 데이터죠. 당연히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아웃풋은 히스토리와 히스토리는 별도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의 유시지 옵티멀한 유시지죠. 옵티멀 유시지 to its owner입니다. 그 자신의 그 소유자에게 내가 돈 천 원이다 주인님의 지금 형편으로 봐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근거를 따르지 안 따를지는 그 돈의 소유자가 결정할 내용이죠. 그래서 코딩해 나가는 순서는 아 죄송합니다. 코딩하는 순서는 먼저 IP 기반의 화폐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웹 페이지를 할당할 거예요. 웹 페이지를 할당하고 이 페이지에 글의 데이터가 기록되게끔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코딩해 나가는 이제 순서가 될 텐데 자, 그런 다음에 돈을 쓰고 난 뒤에 어떤 돈을 어떻게 썼을 때 그 소유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그 결과를 낼 겁니다. 뽑아낼 겁니다.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옵티멀한 유시지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 지금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은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데 주로 돈을 쓴 사람들은 나중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가상의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미지넷의 그 데이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리스트로 예를 들면 M리스트랑 비슷한 거죠. M리스트 같은 경우 뭐 7만 개인가 7천 개의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 실제 그 숫자 데이터가 주어지잖아요. 그 데이터처럼 트레이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할 테니까 그 제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옵티멀한 유시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자의 현재 상황에 의해서 옵티멀한 그 정보가 도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풋에 current status of its owner 각 소유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인풋으로 제공되고 그러면 이제 옵티멀한 UCG가 제공 출력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ANN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코딩 단계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이 한 두 개 정도 에피소드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피소드는 이 부분을 진료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폐의 그럼 메리트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장점 우리가 이런 걸 왜 만드느냐.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가 제일 큰 목적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리트라고 한다면 모든 돈이 자기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 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지니까 경제 범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리미네이팅이죠. 그냥 말 그대로 마니터리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이라든가 무슨 뭐 강도, 절도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니까 내가 누구의 돈을 훔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왜냐니까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소유자가 이미 그 돈 각각의 돈이 소유자 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쓸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처 중에 몇 가지를 또 언급을 드리자면
only 소유자만이 쓸 수 있습니다. His or her 만이죠. 이게 예를 들면은 그 피스톨 권총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문 인식을 하는 피스톨. 권총 중에서 핑거프린트 지문을 인식해서 소유자가 아니면 발사가 안 되는 그런 권총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007에 나오는 그런 권총이죠. 마찬가지로 돈도 소유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코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 범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사실 범죄의 90% 이상이 돈과 관련되잖아요. 돈 아니면은 성적인 것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어쩌면 범죄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가 있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뇌물이나 뭐 횡령, 뭐 절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소비 그 경제를 옵티멀한 경제를 구현할 수가 있죠. 옵티멀 이코노미 트렌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돈을 사용자에게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택세이션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AI가 추천하는 그러한 용도로 그 돈을 집행할 경우에는 소비세가 1%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세금이 2%이다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돈이 집행되도록 유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보다는 생산시설을 구매한다는 데 돈이 더 쓰이게 한다거나 뭐 룸사롱에 가서 뭐 술을 마시는 건 때는 세금이 2%가 가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책을 사보거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는 면세가 된다거나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또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율화폐 시스템이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은행, 자율보험, 주식거래, 채권, 선물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경제 금융 관련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한 10개 정도 에피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 단계들 코딩을 한번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시스템 AI? AI만이죠. 인공지능 화폐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능 지성과 창의성을 추가하셔서 게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